5년 안쪽으로 네. 집안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남편 쪽으로 누나가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언제예요 그게? 네, 한 5년 전쯤인가? 5년? 6년 전쯤인가? 시어머니, 시아버지 살아계셔요? 시아버지는 돌아가셨고요. 시아버지 조금 젊어갔어요? 네. 너무 젊어서 가지진 않으셨는데 병원으로 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최 씨네 집안이 자랑할 게 없네. 네. 이 아빠가 혼자야? 아들로? 아니요. 위에 하나 더 있어요. 시아주머니. 아주머니가? 네.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의욕이 없어서 어떻게 사나? 지금 의욕을 꺾어버렸어요. 저 사람이 직업이 안 나와요? 아예 없어요. 지금 백수야? 지금 쉰 지 한 1년 다 돼가요. 그전에는? 그전에는 회사 다녔고요. 무슨 회사? 그 가죽. 가죽? 네. 아무 의욕이 없어, 아빠가. 맹놓고 있어. 이 사람이 뭘 인간의 고통을 당했어요? 네. 누구한테 배신을 당했어? 시아주머니요. 금전적으로? 네. 이러고 나서 이 사람이 완전히 맥을 놔버렸는데? 네. 이 집에 네. 시아버지 산소 어디 있어요? 지금 청주에. 청주에 산소가 매장이 하셨어요? 아니요. 산소가 있으셔? 낙골 네. 하셨어? 낙골 하 원래도 납골이었어요? 원래는 아니요. 그 언제 잘못 그 이장 그 산소 언제 파냈어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이거 시아버지 산소를 건드리고 나서 어? 언니는 산소 바람이 불었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어? 언니네 시아버지한테 인간의 고통을 당한 것도 있고 어? 그런데 원 이유가 이 조상의 바람이 불었어. 이걸 왜 움직였어요? 저희 시어머님 산이 아닌 걸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빼라고 해서 뺀 거야? 네, 뺀 거예요. 근데 어떤 절차가 없이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 어떻게 해야 할지 이장을 해야 할지 아니면 무료를 그거를 논의를 했어요. 아니 논의를 한 게 아니라 네. 그거를 움직일 때는 산재를 지내고 네. 조상의 재를 지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이 네. 하지 않았어? 네, 네. 그런 거를 모르는 분들이셔가지고 지금 네. 저 아빠도 몸이 안 좋지만 본인도 네. 몸이 안 좋아요. 저요? 어. 혈액순환 안 되지 않아? 안 돼요. 어? 엄마 혈액순환 안 되고 어? 내가 지금 어디가 딱히 큰 병이 있어서 우한이 있어서 병원 가는 문제라기보다는 네. 이 신경의 병이 자꾸 몸으로 와. 네. 어? 그러니까 혈액순환도 안 되고 몸도 개운하지가 못해 엄마가. 이제 산탈 잡아야 돼. 저 아빠가 지금 단순히 일을 안 하고 백수 건달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 어? 저 아빠 어디가 아파요? 지금 그전에 위암 수술 해가지고 위암 수술 완치되고요. 그게 언제예요? 그게 한 8년 아이가 낳기 전에 한 달 전에 위암 걸려가지고 언니네는 이 지금의 저 사람이 의욕을 놓고 네. 맥을 놓고 지금 하던 일을 중단하고 저러고 있는 거는 산소의 바람이에요. 아, 어? 산소 바람. 그런데 원래 두 부부의 궁합이 안 좋아. 어? 원래 두 부부의 궁합이 안 좋은데다가 애도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사주를 갈라놨어요. 그렇다 보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금전을 벌어도 모이지가 않는다든지 어? 안 그러면 아빠가 몸이 아파서 누군가 내가 칼을 대든 몸에 칼을 댄다든지 어? 집안에 조금씩 엄마가 봤을 때는 지금 아빠가 놀면서부터 내가 힘들어졌다라는 거는 뭐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네. 어? 그 이전에도 어? 이전에도 애기 낳고 엄마네가 부부가 어? 살면서 바람이 없었던 게 아니다 그래. 그러니까 뭐 그게 금전이 됐든 어?
병원 출입하는 어떤 우한 질병이 됐든, 네. 어? 항상 이렇게 고비가 있어. 그리고 아줌마 사주가 그렇게 편안한 사주가 못 돼요. 네. 어? 항상 내가 근심이고 걱정이 있어. 집안에 뭐 아파서 걱정이든, 돈 때문에 걱정이든, 뭐 때문에 걱정이든, 어? 이 사주는 남의 어떤 귀인의 뭐 이렇게 인덕이 없어요, 엄마가. 어? 그리고 남자 덕도 없어. 어? 그니까 내 노력 갖고 일구고, 엄마 어렸을 때로 이렇게 둘러보면 엄마가 부모 덕도 크지 않아. 응? 맞아. 형제 있어도 본인이 형제 덕도 없고, 네. 여자의 인생 치고는 엄마가 고생스러운 사주를 지니셨어요, 좀. 네. 어? 고독하고, 어? 근데 저 아빠가 또 고집이 좀 있어. 네. 어? 고집이 있어서 한번 자기가 뜻을 꺾어버리면, 그걸 움직일 재간이 없어요, 엄마. 그 이 노릇으로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셔. 저 딸내미도 고집이 세. 네, 네. 엄마가 이렇게 숨이 막혀갖고, 어? 어디다 숨을 내뱉고, 내가 어디다가 한숨을 쉬고,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우는 공론을 하겠느냐, 그래. 저 아빠가 지금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이게 이 최신의 집안에 어떻게 보면 아버님 산소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뭐 어쩔 수가 없이 길이 나서 움직였던 뭐가 돼서 움직였던 그런 과정에서 탈이 났어요. 네. 탈이 나서 집안에 그 전에도 이전에도 솔직히 말해서 최신의 집안에 자랑할 게 없었어, 남자네들이. 네, 어? 남자네들이 뭐 하나 이렇게 직업으로 뚜렷하지도 못했고, 어?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 형편이었지 저 집이 자랑할 게 없었는데, 어? 그나마도 변변치가 못했던 집안이, 어? 아버지 산소를 건드리고 나서 더 우환이 어떻게 보면 들은 거야. 응? 그래서 저 아빠하고, 어? 지금 그 위에 형님하고, 어? 그런 관계 문제도 또 있고, 네. 이 아빠가 어찌됐든 가장인데 저렇게 손 놓고 있는 지금 문제도 있고, 네. 어? 본인도 건강으로 엄마도 이런 중풍, 어? 이런 것 쪽으로 조심하셔야 돼. 자꾸 이거 혈액순환 쪽으로 엄마 건강에 신경 쓰세요. 네. 어? 내가 나이가 45세 인생을 사는 게 지금 65 산 것처럼 어렵고 힘이 들어. 네, 맞아요. 어. 빨리 깨워야죠. 응? 엄마도 가물이 많어. 네. 엄마도 우리네 같이 사주에 가물이 많아서, 어? 네. 왜 조상 가물이 많다러죠. 네. 이 집은 저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두 양의 부부가, 어? 네. 두 양의 부부가 부부의 궁도 약하고, 어? 자손의 어떤 우리 가족을 봤을 때 세 식구의 화합도 조금 약하고, 어? 네. 이래서 엄마가 남편 때문에 속을 안 썩으면 자식 때문에 또 속을 썩고, 어? 그걸로 안 썩으면 아파서 또 속을 썩고, 네. 그걸로 안 썩으면 또 근심이 이 금전으로 또 속을 썩고, 네. 하여간에 그 걱정이 끊이는 날이 없다라고 돼 있는데, 네. 엄마 사주에도 그렇고 저 아빠 사주에도 그렇고 조상을 많이 대우해야 돼요. 네. 응? 조상을 많이 위해야 되고. 이런데 전보로 안 다니셨어? 지금 딱 두 번 다닌 것 같아요. 남편 때문에. 이런 얘기 못 들었어? 산소 잘못 움직였다. 아, 예. 뭐 산바람이 불었다. 엄마네 이 탈을, 어? 무당집이 많으니까요. 인연, 네. 닿는 집에다가, 어? 이 산소 바람을 꼭 재우세요. 어떻게? 이건 구슬하셔야 돼요. 이게 원래 이제 산소가 우리가 이장을 할 때, 네. 식구들의 운수를 보고, 어? 가족들이 있잖아. 네. 예를 들어서 최신의 집안 아버지 산소 이장할 때, 네. 장남, 차남, 뭐 손녀딸, 며느리, 엄마 다 사주를 넣고 우리가 윤달에 보통 산소를 만지고 다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윤달에도 해운년에 올해에 이 자손들이 뭐가 수가 불길하거나 안 좋거나 이럴 때는 이장을 안 해요. 어? 그렇게 다 그런 걸 따져보고, 네. 또 산소 이장하시기 전에, 어? 먼저 가셔서 산소에 고해야지. 조상님한테 이만저만해서 이쪽으로 길이 나서 뭐 피치 못할 사적이 생겨서 이쪽으로 움직이셔야 되니까, 네. 몇 월 며칠 날 이장을 하겠습니다, 네. 라고 고하고 그러면서 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다 끝나고 만지고 옮겨놓고 또 거기에서 또 죄를 지내는 거예요. 한 번 더. 응. 근데 다 끝났잖아. 이미 다 옮겨놓고. 뭐. 제 어머니 때는 그 절차를 아예 없었잖아. 무시한 것 같아요. 절차를 그러니까. 몰라서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뭐 그런 쪽으로 어른들이 하는 거지 본인네는 며느리들이 무슨 권한이 있어. 어? 그래서 그런 건데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산토에 탈이 났고 응? 이 집은 그 산탈을 반드시 바로 잡으셔야 돼. 그래야지 저 아빠가 구멍가게가 됐든 어? 다시 직장을 나가든 다시 움직여. 방법이 없어.